일러스트레이터 린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프로크리에이트의 숨겨진 꿀팁 기능 3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할 기능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프로크리에이트의 기초적인 사용법이라기보단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지만 알고 나면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숨겨진 기능들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특히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분명히 몰랐던 기능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알고 나면 작업의 질이 달라지는 기능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숨겨진 기능의 신기한 순서대로 보여드리기보단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작업창 아이콘 순서대로 소개해드릴게요. 보시다가 응? 나 이거 알고 있는데? 하셔도 언제 어떤 신기한 기능이 나올지 모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현재 프로크리에이트를 영문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 버전도 기능의 위치는 모두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장 먼저 프라이빗 파일과 포토입니다. 인스타나 SNS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드로잉 타임랩스를 볼 때 분명히 트레이싱해서 그린 것 같은데 타임랩스에는 트레이싱 없이 쭉쭉 잘 그리는 거 본 적 있으시죠? 트레이싱을 한다고 하면 여기 동작, 애드에 들어가서 파일, 사진을 불러올 수도 있고 사진을 직접 찍을 수도 있는데 이 목록들을 왼쪽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프라이빗 파일, 프라이빗 포토, 프라이빗 사진 찍기 버튼이 나와요. 이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가져오시면 타임랩스에는 해당 사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트레이싱할 사진을 불러오고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뭐 대충 트레이싱 한다고 예상해 볼게요. 그리고 동작에서 비디오, 타임랩스 플레이를 누르면 제가 불러온 사진은 타임랩스에서 보이지 않죠? 다음은 캔버스 전체 복사. 여러 레이어에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동작, 애드, 카피 캔버스를 눌러주시면 현재 캔버스에서 활성화된 모든 레이어가 병합돼서 복사됩니다. 바로 아래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레이어 창에서 하나의 레이어로 복사된 그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레이어가 다 합쳐져서 하나로 붙여졌죠? 다른 앱에서 붙여넣기를 했을 때도 똑같이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돼서 한 장의 그림이 복사됩니다. 다음은 드로잉 가이드, 동작, 캔버스. 드로잉 가이드를 활성화하면 캔버스에 가이드 선이 나타나고 바로 아래 편집 드로잉 가이드를 누르면 격자, 투시, 대칭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림 그릴 때 투시 가이드는 필수로 사용하고요. 이렇게 가이드 선의 불투명도나 두께 그리고 컬러를 조절할 수 있어요. 하단 오른쪽에 어시스티드 드로잉, 도움받기를 활성화하면 선을 어떻게 긋든 자동으로 가이드에 맞춰서 선을 그을 수 있고요. 다만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가이드에 따라서만 선을 그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양과 방향으로는 선을 그을 수 없어요. 레이어 창에 들어가서 레이어 썸네일을 한번 누르시고 여기 드로잉 어시스트 기능을 눌러서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원래대로 자유롭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한번 설정해 놓으면 모든 레이어에서 가이드 도움받기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어요. 동작 탭 캔버스에서 드로잉 가이드를 꺼놓으시면 가이드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가이드 도움받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퍼런스. 동작 캔버스에서 여기 레퍼런스를 활성화해 주시면 레퍼런스 창이 뜨는데요. 현재 내 캔버스를 작게 띄워놓을 수도 있고 이미지를 불러와서 참고용 사진에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컬러를 추출해서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직접 사진을 찍어서 띄워놓을 수도 있어요. 이 레퍼런스 창은 사이즈와 위치 조절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타임랩스, 동작, 비디오. 타임랩스 리플레이를 누르면 내 작업에 타임랩스 비디오를 확인할 수 있죠. 애플 펜슬이나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비디오를 앞뒤로 돌려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확대하고 축소해서 비디오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브러쉬 조절바 설정. 동작 설정으로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 설정 목록이 있는데요. 라이트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해서 프로크리에이트를 화이트 기반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아래에 라이트 핸드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면 이 브러쉬 조절바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 조절바를 살짝 당겨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다음은 브러쉬 커서 활성화. 캔버스에 애플 펜슬이 닿았을 때 브러쉬 커서가 보이도록 설정하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작 설정 탭에서 브러쉬 커서 목록을 활성화해 주시고요. 현재 저는 아이패드 프로 6세대를 사용하고 있어서 펜슬이 화면에 닿지 않더라도 호버링으로 브러쉬 커서를 볼 수 있어요. 아래 고급 커서 세팅을 누르시면 호버링 중에만 브러쉬 커서를 보여줄 건지 애플 펜슬이 캔버스에 닿아서 그림을 그리는 중에만 브러쉬 커서를 보여줄 건지 둘 다 보여줄 건지 선택이 가능해요. 다음은 전체 브러쉬 일괄 조절. 마찬가지로 설정창에서 프레셔 앤 스무팅 요거를 눌러주시면 내가 사용하는 모든 브러쉬의 선 안정화 수치를 조절할 수 있고 압력의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절하면 각각 브러쉬 따로따로 조절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은 제스처 컨트롤의 팜 리젝션.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손날이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닿으면서 원치 않는 선이 그어지죠. 이것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제스처 컨트롤 기능들은 대부분 설정 탭, 제스처 컨트롤 목록에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정말 많은 제스처 컨트롤 설정이 가능한데요. 요거를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고 대부분 프로크리에이터 유저분들은 이 제스처들을 자신에 맞게 커스텀해서 사용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일반 목록을 누르시면 가장 위에 Enable Painting with Finger 요거를 비활성화 해주시면 손가락이 닿아도 손날이 닿아도 캔버스에 선이 그어지지 않아요. 선은 무조건 애플 펜슬을 이용했을 때만 그어집니다. 다음은 제스처 컨트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퀵 메뉴인데요. 여기 퀵 메뉴 목록에 들어가시고 저처럼 퀵 메뉴를 브러쉬 조절바에 탭 사각형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브러쉬 조절바에 사각형을 눌렀을 때 퀵 메뉴가 뜨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버튼을 꾹 누르면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가운데 퀵 메뉴 버튼을 꾹 누르면 퀵 메뉴 세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스처 컨트롤의 레이어 선택, 사각형 애플 펜슬. 요 버튼을 활성화해 주시면 사각형을 누른 채로 원하는 영역을 선택했을 때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레이어들이 떠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레이어 창에서 하나하나 레이어를 눌러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정확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스처 컨트롤의 호버링. 이 호버링 기능은 아쉽게도 제가 사용하는 아이패드 프로 6세대에서만 가능한데요. 이 호버링에서 터치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면 브러쉬 크기나 불투명도를 조절할 때 브러쉬 조절바에서 하지 않아도 호버링을 한 상태에서 핀치를 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한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조정 탭의 레이어와 펜슬 버튼. 이 많은 조정 기능들이 어떤 기능인지는 직접 사용해보시면 아실 수 있고 조정 탭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눌러서 들어갔을 때 상단의 기능 이름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레이어와 펜슬 버튼이 뜹니다. 예전에는 이게 조정 탭 목록 자체에 있었는데 프로크리에이터가 업데이트되면서 여기로 숨어 들어갔죠? 왜 이렇게 숨겨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이거 되게 자주 사용하고요. 처음 조정 탭의 기능을 누르면 기본으로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고 이 레이어 를 선택한 경우엔 현재 내가 선택한 레이어 전체가 조정됩니다. 지금 저는 이 주인공들의 옷을 채색한 레이어를 선택해놨거든요. 제가 칠해놓은 옷 컬러 전체가 조절되고 있죠? 하지만 이 펜슬 버튼을 선택한 경우엔 현재 내가 선택한 레이어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펜슬로 지정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지우개를 사용하면 다시 조정 영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겠죠? 다음은 선택 툴의 컬러 채우기와 재선택. 선택 툴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래 컬러 필 버튼을 누른 상태로 영역을 선택하시면 영역 선택과 동시에 색상이 채워지고 컬러 탭에서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 채색할 때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선택 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바로 이전에 선택했던 영역을 다시 선택할 수 있고요. 내가 선택한 영역과 선택을 안 한 영역의 구분이 어렵다면 동작, 설정, 가장 아래의 셀렉션 마스크 비시빌리티 요 수치를 조절해서 이 빗금의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동 변형 툴. 사진이나 파일을 캔버스에 딱 맞춰서 놓고 싶을 땐 이동 변형 툴을 누르고 하나하나 드래그해서 크기를 맞추지 않아도 여기 아래에 Fit to Canvas 버튼을 눌러주시면 캔버스에 자동으로 맞춰 크기가 조절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이동시키고 싶을 땐 꼭 드래그해서 조금 조금 움직이지 않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애플 펜슬을 콕콕 찍어만 주시면 1픽셀씩 이동이 가능해요. 세밀하게 이동시킬 때 은근히 유용합니다. 다음으로는 브러쉬 마크 표시와 복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들은 브러쉬, 스머지, 지우개 모든 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요. 브러쉬 탭을 눌렀을 때 브러쉬에 프로크리에이트 마크가 없는 브러쉬는 기본으로 내장된 브러쉬로 삭제가 불가능하고 이 기본 브러쉬들을 변형할 땐 왼쪽으로 밀어서 복제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복제하거나 사용자가 따로 불러온 브러쉬는 프로크리에이트 마크가 뜨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브러쉬 선 안정화와 손떨림 보정. 브러쉬를 한 번 더 누르면 브러쉬 설정 창이 뜨는데 이거를 모두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왼쪽 목록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선 안정화 기능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어마운트. 이 양 수치만 조절해 주셔도 손떨림 방지로 선을 더 부드럽게 그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이 수치를 너무 높이면 직관적인 선 긋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해 사용해 주세요. 다음은 브러쉬 병합. 기본으로 내장된 브러쉬를 병합하기 위해선 일단 왼쪽으로 밀어서 원하는 브러쉬들을
삭제해 주시고 하나의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른 브러쉬를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돼요.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컴바인 병합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나의 브러쉬로 병합되고요.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 두 가지 브러쉬가 합쳐진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 현재 사용하는 브러쉬로 다른 툴 사용하기.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를 스머지나 지우개 툴에서도 사용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툴을 눌러서 선택할 필요 없이 원하는 툴을 꾹 길게 눌러주시면 선택한 툴 또한 똑같은 브러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브러쉬에서 스머지로 가든, 스머지에서 지우개로 가든, 지우개에서 브러쉬로 가든 모두 다 동일 적용 가능합니다. 이제 레이어로 넘어올게요. 레이어 창 제스처. 레이어 썸네일을 한번 누르면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제스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원하는 레이어의 목록을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알파 채널 잠금이 활성화되고요. 다시 비활성화하고 싶을 땐 마찬가지로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두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면 해당 레이어의 영역만 선택됩니다. 하나의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른 레이어들을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여러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고 상단에서 동시 삭제 그리고 그룹핑을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레이어와 다른 레이어를 꼬집어주시면 그 사이에 있는 레이어를 포함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다른 캔버스로 복붙하기. 원하는 레이어를 다른 캔버스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드래그해서 간편하게 옮길 수 있어요. 원하는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끌고 오고 갤러리로 나가주시고 원하는 캔버스를 선택하고 드롭해주시면 해당 레이어가 붙여넣기 됩니다. 컬러 탭에 숨겨진 기능. 컬러 탭의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다시 컬러를 뽑을 필요 없이 바로 전에 사용한 컬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은근히 유용해요. 컬러 탭 하단에 디스크 탭에서는 컬러 창을 두 손가락으로 핀치해서 확대, 축소할 수 있고요. 방향에 맞춰서 애플 펜슬을 더블 클릭하면 정 가운데 혹은 자석 기능으로 45도 각도대로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은 드래그로 팔레트 추출. 팔레트 탭에 들어가서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사진을 불러와서 컬러 팔레트를 추출할 수도 있지만 화면 분할 기능으로 왼쪽에는 아이패드 사진 앱이나 크롬, 사파리 등에서 원하는 사진을 띄워놓고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 팔레트로 바로 드래그 드롭해서 컬러를 추출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편리하죠? 다음으로는 컬러 드롭의 숨겨진 기능. 저는 아이패드 프로 6세대라 컬러 탭 위에 애플 펜슬을 호버링한 상태에서 펜슬을 더블 탭해주면 컬러 드롭이 활성화되고 바로 클릭해서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아이패드 기종에서는 일반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컬러 드롭을 사용하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컬러 드롭을 하고 애플 펜슬을 화면에서 떼지 않은 상태로 양옆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한계값 조절이 가능하고요. 제 클래스를 듣다 보면 꼭 이거를 조절 안 하시고 컬러 드롭이 안 먹힌다 혹은 너무 넓은 영역에 드롭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꼭 조절하셔야 돼요. 재채색 기능. 컬러를 드롭하고 나서 바로 상단에 뜨는 이 재채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영역을 클릭해서 색을 계속 채워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컬러 탭에서 컬러를 바꿔서도 다시 채색할 수 있고요. 이렇게 끝없이 재채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스처 중 하나인 실행 취소와 재실행.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실행을 취소하고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재실행하죠. 두 손가락을 떼지 않고 기다리면 계속해서 전 단계로 취소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 손가락을 터치해서 기다리면 계속해서 재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인터페이스가 사라지고 캔버스만 화면 전체에 두고 작업할 수 있고 다시 네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인터페이스가 나타나면서 되돌아올 수 있어요. 다음은 퀵쉐이프. 다들 퀵쉐이프는 당연히 아시죠? 선을 긋고 기다리면 자동으로 직선이 되는데 한 손가락을 캔버스에 터치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15도 단위로 정확한 기울기 조절이 가능하고 펜슬을 뗀 상태로 위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편집 기능이 떠요. 요거를 사용해서 선의 길이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원을 그리거나 사각형을 그릴 땐 퀵쉐이프를 실행한 후에 한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정원 혹은 타원형 혹은 정사각형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펜슬과 손가락을 떼면 위에 편집 버튼을 사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갤러리로 나와볼게요. 갤러리의 숨은 기능. 이렇게 파일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파일 위에 겹쳐주면 하나의 스택으로 묶을 수 있고 하나의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른 파일들을 이렇게 끌어와서 스택 안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위에 셀렉트를 눌러주시고 파일들을 선택해서 동시에 옮길 수도 있어요. 아이패드 프로 6세대를 사용하시는 경우엔 작업의 썸네일 위에 호버링을 하시면 작업의 타임랩스가 뜹니다. 그리고 작업물 아래에 글자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작업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요. 두 손가락으로 캔버스를 돌려서 이 갤러리 내에서도 캔버스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두 손가락으로 확대해 주시면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해당 작업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 탭, 도움말, 고급 세팅에 들어가시면 아이패드 설정에 프로크리에이트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프로크리에이트 설정 언어를 바꿔주실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내보낼 때 어떤 파일 포맷을 사용할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PSD로 선택을 해주시면 갤러리 내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른 앱으로 이동시킬 때 PSD 파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각자 개인 사정에 맞춰서 파일 포맷을 설정해 놓으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이 모르셨던 기능을 발견하셨나요? 사실 저도 이번에 보여드린 모든 기능을 매번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도 가끔씩 아 맞다 그런 기능이 있었지 하고 떠올려서 사용하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몰라도 큰 상관은 없지만 알게 되면 달라지는 기능들. 프로크리에이트의 기초적인 사용법은 제가 몇 년 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프로크리에이트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기능의 위치가 조금 조금씩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꽤 많은 분이 그 영상을 참고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위에 영상 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기초적인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예쁜 그림으로 찾아올게요. 안녕.